자, 오늘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공부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펴보십시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을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구원 받는 것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 진리는 인격적인 어느 대상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기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물, 영어로 말하면 it지요. doing, 그런 죽은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셨을 때 그분에 대한 계시, 첫 번째 계시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신의 혼을 속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이미 행해 주신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묻힌 지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그분을 마음에 초청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죠. 그 초청해 놓고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영접하는 의미가 많이 사라지겠죠. 그분을 부지런히 만나고 대화하고 가르침을 받고 고충을 말씀드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는 의미, 그것을 또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그분의 생명이 구원받을 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의 의미죠. 그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실 목적 하나 때문에 구원 받자마자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모든 과정들은 바로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나 그분의 지식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나 아들의 형상이 일치되는 것이나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해요. 한 분. 그러니까 다시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는 것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을 실제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곧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죠. 1장 거기 18절도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6, 5절에 보십시오.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느니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이를 위하여 이를 인하여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며 그 목적으로 설교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과 진리의 지식에 모든 사람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었노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선생이 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도 더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이제 보십시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체시켜도 거의 같은 말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체해서 읽어도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무엇일까요? 내게 들은 것들이 진리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죠.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인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배우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중단되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만 계속 배운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일방적으로 계속 가르치기만 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계속 배우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여기 최소한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싸우는 군사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기에 대해서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얼마나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죠.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대상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싸우니만큼 무기도 달라야 됩니다. 무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죠. 그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고 그 무기가 무장된 말씀이 무기로 사용되어져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전원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경기자이죠. 5절에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세 번째 그림은 바로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참여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가능하게 돼야 되죠. 이 세 부분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공부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살아낼 수도 없고 공부하지 않으면 또 면류관을 얻는 경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수확을 거두는 농부가 될 수 없어요. 몇 절입니까? 15절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분명히 군복을 입었는데 군사로서 전혀 그런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부끄럽죠. 패잔병이 되고 탈령병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전쟁 종료 다음에 발견이 됐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경기자가 규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애쓰지 않아요. 이 사명도 없고 그 열정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는 끝나잖아요. 끝날 때는 있잖아요. 시상대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상대가 펼쳐진다고요. 부끄럽죠. 얼마나 많이 후원했겠어요? 그 경주에 몰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바로 수고하는 농부라고 언급했는데 수고가 없어요. 수고가. 헛농사 지었다. 헛농사.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았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부끄러움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부끄러움, 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책망과 하나님과 결산하게 되죠. 회개한다게, 어카운트하죠. 그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부끄러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부끄러움, 그것을 당한다.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주는 경고이지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과 불러주신 목적, 또 넣어주신 영역이 있죠. 그곳에 넣어주신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말장난에 그쳐버리면요, 아무 열매 없이, 아무 선한 싸움에 승리의 전리품 없이 그냥 그 교리 싸움에만 그쳐버리면, 논쟁에만 그쳐버리면 너무 안타깝겠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디모데후서 3장과 그 4장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들은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그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을 때에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어요.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 역시 마찬가지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분을 더 잘 알아야 되죠.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오심을 더 잘 준비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니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에는 후메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누구냐? 후천년주의 전문학자예요. 이 두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과 진실된 마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결코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24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예요.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요구되어지고요. 잘 가르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잘 참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고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회심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로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에 바로 그 성경 공부의 그 제일 첫 번째는 그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네, 구령의 열매를 이제 얻을 것입니다. 그 구령의 열매는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릴 거예요. 그 목적으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결합하면 진리에 결합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성숙하게 자라겠죠.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고 또 진리가 전파될 것이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시죠. 제일 먼저 그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있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분의 동일한 권위가 기록된 말씀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참된 권위이고 그 동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구분하면 안 돼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는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그 세 가지는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이야. 그 목적으로 선지자들을 주셨고 사도를 주셨고 복음 전파자를 주셨고 또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마디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지요. 마음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지요. 죄인들에게 강력한 찔림을 줄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고수함으로 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죠. 거짓 고소, 거짓 중상, 거짓 모략 이런 것을 다 견뎌낼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출발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것이에요. 그 전에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군인이에요. 군인. 한번 들어갔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벗을 때가 있죠. 본대로 그 복귀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했던 그 군인들은 이제 그 소환 명령에 따라서 본대로 복귀할 것이에요. 그때에 자랑스러움 가운데서 그 신실하다라고 평가하는 총사령관의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존귀와 영광 가운데서 맞이할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수치스러움 가운데서 부끄러움 가운데서 대면하는 그런 그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복을 벗을 때에 승리의 간증을 남기는 것 바로 영웅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계속해서 굳건한 그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단순한 초점이 되는 것이 그 목표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물질도 풍요롭게 해 주실 수 있고 모임의 크기도 크게 해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특별히 올바로 나누어서 자신의 믿음과 결합시켜야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대한 확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내가 성경을 대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아주 복받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편지와 같다고 언급하고 있죠. 편지와 같다고. 요즘은 통화하면 녹음이 잘 되니까 그 녹음이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 녹음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아요. 먼저 떠났지만 나는 그 사랑하는 대상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요즘은 뭐 이메일로 주고받으니까. 근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글로 남아있지만은 그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사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사람과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진 따로 그 사람 따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그 다음 장이지요.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혼의 구원,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그 구원에 제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끝이에요. 완성자예요. 그분은 혼의 속죄제물로 자신을 바친 이후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이제는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 모두가 다 승천하는 것이죠. 구원이 지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누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지금까지 배운 것이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네 가지 영역이 있죠. 반드시 네 가지 영역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유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말장난에 그쳐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그러한 부분으로 획책할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 없는 삶에 머무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인도하실 것이지요.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그러므로예요. 4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어떤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은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귀하게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거의 대부분은 성경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성경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왜 그런 것이냐?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소수를 대표하는 너는 그곳에 머무르라. 소수인 너는 그 책에 초점을 맞추고 그 책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전파할 때는 견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드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책 아니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책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책망이 따라야 된다고. 그 책망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다른 불교 경전이나 힌두교 경전이라든지 심지어 이슬람 경전을 갖다 둔다 하더라도 똑같은 차원에서 호기심 가운데서 지적 호기심 가운데서 그렇게 대할 것이에요. 그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일단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책망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앞에 대했을 때는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그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반대예요. 순서가 반대라고요. 부정적 사고방식이 그 사람을 지켜내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경고가 먼저 울려야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제 조건이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상대하고 있는 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사탄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대변해주고 인간 편에 속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진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제일 먼저 부정적인 주제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고에 일차적으로 귀 기울이라 그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자동적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사람은 반드시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멸망 가운데로 빠지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자신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늘 의식적으로 나는 성령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나는 말씀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이게 의식, 자신에게 의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견책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견책하는 것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 형태로 만날 때에 우선 자신을 견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책망입니다. 이것은 견책보다 더 강한 용어죠. 무엇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견책도 받지 않아요.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아요. 말장난입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장난만 일삼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아테네의 철학자처럼 무슨 새로운 사실이 있나 거기에만 귀 기울여요. 그런데만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자신이 결정해버려요. 그 결정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는, 호기심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쪽에 계속해서 몰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건전한 교리는 뭐예요? 죄에 대한 교리예요.
심판에 대한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이고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입니다. 마귀에 대한 교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이고 불과 유황으로 토하는 못,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교리고 첫 번째 부활과 둘째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지상에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내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얼마만큼 안정시켜줄 것이냐. 사람들의 말로는, 그럴듯한 말로는 사람과 평화를 어떻게 실현시켜줄 것이냐. 거기에만 매달리게 있는 것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것이 간헐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반화돼버렸어요.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1차적으로 책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 것이냐? 호세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에게 책망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누구를 보낸 거냐? 아모스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모두를 책망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자들이 도살하는데 깊이 빠졌도다. 호세아 5장 2절 말씀이고요.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증오하도다. 스테판은 돌 맞아 죽었고요. 바울도 돌 맞아 죽은 적이 있었죠.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뿐이겠어요? 우선 책망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책망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디질 못하죠, 사람들이.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공부했을 때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책망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고하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이것이 좋은 성경 교사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우선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믿음의 수준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동기를 잘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라고 말했죠. 전화가 걸려왔는데 계속 상대방이 전화만 한다. 다음에 전화하고 뚝 끊었다.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전화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행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읽었는데 나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아요. 결정이 없으니 어떤 변화도 없겠죠. 변화가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청 시간을 갖죠. 그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영적인 교제, 그것은 완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대꾸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오늘날의 설교와 모든 성경 가르침과 무슨 세미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학대학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온통 인본주의로 다 깔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만들어내는데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그랬대. 마더니즘 때에는 그나마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던 시대라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버렸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신은 없어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감정에 충실한 것, 충실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감정이 절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믿는 것이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본주의죠. 근데 그 인본주의에다가 우리나라 경우에는 세속주의죠. 그 샤머니즘.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복 비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한국식 기독교로 토착화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세력이 없어요. 인도에서 그 시작된 불교도 한국에 오면 한국이 먹어버려요. 그 한국식 불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도요. 한국이 먹어버렸어요. 한국식 유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강해버린 거예요. 기독교 신앙 다르지 않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샤머니즘이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기복주의가. 먹어버렸더니 제일 강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기독교를 부러워하고 있다. 예.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될 수 있으면 매끄럽게 설교하라고 해요. 그러잖아도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왔는데 주일날 와서까지 그렇게 마음에 부담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다 휩쓸려버렸어요. 이미.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전달을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지적으로 보이게 하라고요.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센 소리 말고 강한 소리 말고 부담 주는 소리 그런 거 말고 편안한 거. 무언가 좀 잠잠해지거든요. 예배 끝나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설교가 은혜로웠습니다. 어떤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웠습니까? 생각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은혜로웠습니다. 예? 위로해 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동의해 주고 또 설득해 주는 그런 거 사람이어야 된다. 복음 전파자가 그런 그 부분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심리학의 연장선이에요. 모든 설교는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그 심리학의 연장선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하나의 이용 매개체로 가져와서 인격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 더욱더 소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이 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전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부분 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착시키십시오.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그분을 만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열정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시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신실한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졌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힘이 그렇게 열어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닫혀져 있었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되는지 성령의 열매를 더 간구해야 되는 것인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언급하고 있죠. 진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아래서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내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눠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 것인지 그것을 최소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병행해서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실행하고 봤더니 처음에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실행을 할 수 있었죠. 그 실행을 하고 봤더니 손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했더니 나는 손해를 보았다. 전혀 없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잘 공부하는 사람, 진리의 지식이 이루는 사람이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입증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언가는 계속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해요. 무언가 말은 계속 하는데 계속해서 말장난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아무런 성경 공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성경을 접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든지, 왜 나는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것인가, 그 목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더욱더 잘 다다름으로 인해서 언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든지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켜주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